그러면 자외선 차단제의 지속력은 얼마나 될까요?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잠시 외출에 나서는 세 사람. 과연 세 사람의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을까요? 두 시간 후 다시 자외선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. 있어요. 아직 아까 발랐던 거 아까 많이 발랐거든요. 확실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. 네. 아까 세 사람 모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직후에 비해 보호막이 옅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게 차이가 나요. 자,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. 전 발라본 적이 없어요. 자외선 차단제 바르나요? 아니요. 저도 안 발라요? 네. 아, 왜 안 발라요? 귀찮아서요.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발라요. 그냥 나오기 전에? 나오기 전에 그냥 바르고 그 다음부터는 잘 신경 안 써요. 아니요, 더 빠르진 않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전 한 번만 바른다고 답변. 특히 여름에 비해 가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. 사실 여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역시 높은 자외선 지수. 가을이 더 높대요. 또한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한다는 사실. KBS